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데도 이런 것이 거의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가? 그건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게 이 병이 왜 생겼고 이 병이 이런 연유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혈압 때문에 평상시 저도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그 전에는 145뭐 이렇게 75 이렇게 되더니 어제 저녁에 재보니까 62, 126.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네, 뭐 다행스러운 것은 전혀 약을 안 먹는다. 안 먹고서 그냥 견뎠다는 거고.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가 괜찮다고 조금 독립된 부분이 많다고 그때 감정적으로 그랬었죠. 좀 색깔도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똑같이 먹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것 중에 이걸 가루내서 먹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게 캔슬 환자이고 뭐 어디고 아무 관계없이 알츠하이머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먹고. 그런데 반응하는 것은 각기 다른 병인데, 질환인데 이 반응이 똑같은 음식 가지고서 이렇게 이게 괴변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저 박사님이 우리한테 강조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무리 말기암이 왔던 사람도 자고 서서나간 사람 꽤 있고 그냥 나섰다고 해가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저도 제 식구 좋지 않은 병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찾아와서 맡겨놓고 한번 좀 보자. 모르죠. 후회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번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게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자 우리 창조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병이 있고 없고 건강해지거나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뜻하는 바대로 나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주팔자가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잘안 풀릴 때는 늘 그럽니다. 기도한다면. 항상 그래요. 하느님은 언제고 내 편이시다. 안신 때도 꽤 있죠. 그러나 작은 나는 항상 우리 하느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 과정이 늘 하느님이 보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배울 기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살면서 내가 하나 늘 이상한 일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어려울 때 저는 새요. 뭐 천이 됐든 만이 됐든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는 데 열중에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뭣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새야 돼. 뭐든지 먹을 때다 새고 앉았잖아. 100번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번 잘 새십시오. 진짜 이게 세면서 나는 요새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100번을 씹는 이유는 저작기능으로 이렇게 머리도 좀 울리게 하고 해가지고, 머리도 깨우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침이 돼, 와가지고, 완전히 말아버리잖아요, 침에. 그래서 이제는 넘겨라. 이렇게 지시하던 것 같잖아요. 그때 넘기면 됩니다. 그러고서 자시고,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어떻게서 나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연 어려움을 참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 좋은 데서 만나신 건 아닌데 이게 그래도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와서 가끔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좀 도움을 끼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